你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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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니까 화려하게 먹어야지. 거대한 나라야. 좀 거대하게 먹어야죠. 대륙의 스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도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역사가 깊은 데라고 얘기 들었는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베이징덕을 시중에 이제 팔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는 왕실 이런 데서만 먹다가 그 이 자리에 분명히 되게 유명하신 분이 앉았을 수도 있겠네. 그 중국 배우들이랑 유명 해외 축구선수 축구선수? 네. 와. 차오슈아오도 왔었나 그럼? 그러니까 차오슈아오 정도가 와야지 유명 인사들이. 시시해. 어 오셨다. 어. 너무 큰데?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사이즈 좀 작은 걸 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큰 것 같은데? 새끼 돼지 같은지. 어. 그냥 원 사이즈, 원 사이즈? 원 사이즈? 온리 원? 원 사이즈? 아, 실수했네. 너무 크다. 야, 이거 우리 하나만 시켰을 걸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은데? 뭐야? 이건 뭐야? 이게 아까 우리 시킨 거. 야. 아 이거 싸먹는 거. 싸먹는 덩라이스. 우와. 이거 한 마리 다 먹는 건가? 와 너무 많다. 와 우리가 원래 처음에 이걸 먹으려고 온 거잖아. 플라우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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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셰셰 아 이게 내가 알려줄게. 어. 이게 피야. 피에 싸먹어? 어, 피에 싸먹는 거야. 양념을 찍어 이거? 어, 이거 가운데 거 찍고 그 다음에 이거 대파 오늘 우유도 하나 넣고 우유 하나 넣었어. 됐어, 만들었어. 야, 긴장된다. 아, 어? 자, 베이징 덕 들어갑니다. 한쌈 맛집!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정말 이게 꽉 찬 느낌이야. 뭐지? 근데 왜 오리 냄새가 안 나지 왜? 바베큐 했잖아. 아 맛있다. 이거 뭐지? 이거 껍질. 아니 껍질인데 베이징덕 껍질 딱 씹으면은 육즙 터지듯이 뭔가 기름이 확 나오지. 어 이 껍질이 나네 예술인데? 베이징덕 오리만 따로 먹어봐야지 안 썩어. 이 살만 먹었을 때는 약간의 그 족발 맛도 살짝 나요. 어, 맞아. 그죠? 내가 그걸 그 족발 맛이 살짝 족발. 나네요. 자, 이제 새우. 자, 새우 튀김. 이게 약간 비주얼이 사천 요리 같아. 사천식이 이렇게 빨간 고추를 이렇게 튀겨서 넣거든요. 어? 매콤하네. 탕수육보다 약간 시큼한 향이 나는데. 맛있어? 넣는 순간 맛있어. 진짜? 응. 하여! 야. 우리나라 중국집에 파는 칠리 새우보다 맛있다. 이게 지금 내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껍질이 튀김 껍질 같은데 껍질이 아니에요. 그치? 튀김 옷을 별로 안 입힌, 안 입힌 것 같아. 그냥 새우야. 맛있어. 내가 못 먹는 음식이 생강이잖아. 생강 향이 많이 나거든. 나네, 생강 향 나.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사장님! 자, 이거, 어? 완자. 이거 미트볼 아니야, 근데? 미트볼. 오, 딱딱하다. 딱딱해? 엄청 바삭해요. 소리가 들리죠? 들리죠? 봐봐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시장 같은데 시장에 통닭 있잖아. 옛날 통닭 알지? 그 통닭 맛이 나. 맞아. 후라이드 치킨을 엄청 이렇게 다져서 그 후라이드 치킨을 모아놓은 이 액기스 같은데. 이거 감히 얘기하지만 이거 맥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잔만 먹겠다. 너무 맛있다. 약간 근데 나는 약간 배부르네. 토끼니까. 토끼니까 화려하게 먹어야지. 거대한 나라였으면 거대하게 먹어야죠. 일단 도전해보자. 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어휴. 야, 우리 둘이 근데 남잔데. 야. 오늘 우리 전쟁이야. 밥. 나도 줘. 좋아, 좋아. 다 먹었어. 좋아, 좋아. 파프리카까지. 오케이. 됐어. 야, 김추석! 김추석! 해냈다! 이렇게 미련한 이제 그냥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도전 받아야 돼. 찍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